자, 여기가 한큐 투어리스트 센터입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한큐 패스 한 700원, 그러니까 700엔이죠. 한국돈으로 7,000원 주고 샀는데, 네, 제가 한큐 패스가 급하게 없어가지고, 네, 블로그를 통해서 좀 알아보고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서, 네, 7,000원 주고 사게 됐고요. 원래 제가 이제 블로그 내용을 봤을 때는 8,000원이었는데, 네, 생각보다 이제 1,000원이 저렴했네요. 근데 이제 제가 우메다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까지 조금 뭔가, 좀 길을 헤매면서 왔기 때문에, 제가, 길 안내를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, 이 한큐 투어리스트 센터부터 우메다 역까지, 네, 경로를 알려드리죠. 여기가 이제 그 보이는, 네, 한큐 투어리스트 센터 보이는, 네, 그 역 승강장이고요. 이쪽에서부터 이제 내려가면서, 네, 우선 밑으로 내려갑니다. 이쪽으로. 쭉 내려가면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이 보여요. 네, 뭐 주변에 툴리스 커피도 보이고, 뭐 포닉스라는 어떤 뭐 가든도 보이고, 네. 오니기리 샵도 보이고요. 이거 보시면 여기 한큐 레일 엔트런스 센트, 세컨 센트럴 게이트가 또 보입니다.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제가 여기 내려가고요. 제가 이제 여기 우미다역에서부터 이 경로를 통해, 네,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한큐 센바이 센반가이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뭐 지하 이제 여기가 지하 3층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하 3층으로 내려왔고, 이쪽으로 내려왔고, 그 다음에 저기 보면, 네, 서브웨이, 미도수지 라인하고, 네, 제아 오사카 스테이션, 뭐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. 이 내용들이 아마 좋은 사인이 될 거고, 이쪽으로 쭉 내려옵니다. 사실 내려오는 건 아니죠. 여기서 이제 원래 이제 우메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 경로를 통해서 올라와야 되죠. 네, 사실 우메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한큐 라인 그 투어리스트 센터까지 올 때까지는, 네, 걸어 올라와야 됩니다. 네, 걸어 올라와야 되고. 보시면, 네, 보시면 여기에, 네, 여기가 제가 이제 남바역에서부터 우메다역으로 나온 곳입니다.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계속 그냥 쭉 올라가는 형태입니다. 그래서 딱 나오면, 여기서 나오면 곧바로 그 왼쪽으로, 오른쪽으로 가셔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였습니다.